자, 이번에는 논리회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로지심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로지심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에 실행했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화면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실행 화면이 보여질 텐데요. 먼저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죠. 먼저 위에 보면 메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오른쪽 아래에 보면 툴바, 도구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은 이 도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소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소자들을 갖다가 끌어다 쓸수 있도록 이렇게 패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게이트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본 게이트들이 쭉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지금 프로퍼티라고 돼 있고 스테이트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품을 갖다가 어떤 기본 소자를 여기 오른쪽 큰 화면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걸 캔버스라고 합니다. 캔버스. 이 캔버스에다 배치를 하고 나면 소자를 배치를 하고 나면 그 소자들의 뭐 입력 단자의 개수라든지 또는 현재 상태 보여지는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 부분 또는 그 값의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게 될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먼저 제가 화면 구성에 대한 얘기는 했고 XOR, Exclusive OR라고 하는 그 기본 게이트를 갖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xclusive OR 같은 경우는 기호상으로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5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XOR을 이용해서 XOR을 기본적인 AND, OR, NOT의 기본 아주 세 가지 기본 게이트를 가지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 밑에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아래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회로를 구성하여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게이트를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OT 게이트, AND 게이트, 그다음에 OR 게이트 이렇게 한번 차례대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게이트들은 사실 여기 위에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게이트에 가서 NOT 게이트를 한번 먼저 가져오고요. NOT 게이트가 하나 더 있었죠? 예. 그 다음에 하나를 좀 밑으로 좀 빼죠. 예. 그 다음에 AND 게이트 입력이 두 개인 AND 게이트 하나 AND 게이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예,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R 게이트 여기서 가져와도 되는데 여기 위에 기본적인 여기 윗부분에 있는 툴바에 있는 OR 게이트를 가져와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지금 게이트만, 소자만 연결이 되어 있지, 실제 이 XOR에 입력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출력이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툴바에 보면, add pin, 그다음에 add pin, 이 컨트롤, add pin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는 인풋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출력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여기 와이어링 쪽에도 존재를 해요. 핀이라고. 자, 근데 일단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툴바를 이용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요. 이렇게. 자, 이제 전체적인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게이트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게이트를 추가했으니까 이제 선 연결하기로 한번 가보죠. 선 연결하기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왼쪽 상단에 요거를 눌러서 선을 연결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마우스 여기 보면 각각 단자들이 있어요. 단자들을 이용해서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원 표시가 나면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아직 이제 Exclusive War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기능적인 측면은 이야기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가져와서 반대로도 되고 이렇게 잘 보면 중간에 다운은 이 부분들은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교차는 했지만 점이 찍혀지지 않기 때문에 두 선은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모양도 이왕이면 이쁘게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선 배치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텍스트 추가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텍스트 추가하기는 여기 위에 A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각각 입력과 출력 또는 뭐 때로는 엔드 요 게이트들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부여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는 X라고 하고요. 여기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다르게 X가 아니라 A로 하겠습니다. A 여기는 B 그다음에 여기는 F 자주 이런 변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이용해서 각각의 입력과 출력에다가 지금 변수죠. 기호를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 위에다가 설명문도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주석을 넣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주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여기서 요 얘네들을 이제 기본적인 그 회로 구성은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할 거는 텍스트 추가까지 했고요. 회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증은 크게 세 가지로 해볼 건데 툴바에 있는 도구를 쓰는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안에 있는 어널라이즈 서킷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추가는 안돼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보통 이걸 갖다가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세 가지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파일로 저장하고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크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 맨 왼쪽에 이 손가락 모양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 모양을 클릭을 해서 각각 입력이나 출력 단자를 클릭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선 색깔이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밝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진한 녹색은 0이라는 거고 논리적으로 밝은 녹색은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력 값을 보면 0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 0에서 1로 바뀌는 거죠. 자, 1로 바뀌었더니 선 색깔도 바뀌었고, 그죠? 예, 그다음에 그선 색깔에 따라서 낫 게이트를 거친 거는 다시 1이 입력됐으니까 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참고로 Exclusive War는 입력이 둘 중에 하나, 즉 2라고 하는 값이 개수가 홀수이면
홀수이면 출력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00일 때도 0이 되지만 둘 중에 인풋 하나가 1이면 출력 1이 나오는 그런 회로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포크를 이용해서 확인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여기 프로젝트 메뉴에 가보면 Analyze Circuit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메뉴에 Analyze Circuit 클릭을 해보죠. 자,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좀 줄여볼게요. 지금 여기 잘 보면 알겠지만 input AB에 대해서 출력 F 값이 나와있어요. 테이블로 딱 표현되죠. 기본적인 탭이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00일 때 0, 01일 때 1, 10일 때 1, 11일 때 0,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input and output으로 한번 가보면 input 값은 AB고 출력 값은 F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테이블 잠깐 확인했고, 그 다음에 논리식으로 표현한 형태입니다. 논리식으로 표현한 걸 봤더니 A not and B, or A and B not, 이렇게 지금 대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사실 위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논리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이 논리식을 간소화할 수 있느냐 라고 봤는데, 지금 간소화가 더 이상 안 되죠.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이에요. 뭐 sum of product라든지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배우게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로젝트에서 Analyze Circuit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메뉴에 가보면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죠. 자,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봤더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됐던 그런 값들이 여기 시그널 네임이 다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한번 일단 기본적인 그 내용을 보면 요 빨간색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화살표로 바꾸고 클릭을 한번 해보죠. 네,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같이 겹쳐 나오니까 화면을 좀 줄이고 밑에 거를 이렇게 화면 좀 작게 보이긴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네, 먼저 여기 다시 화살표를 이렇게 일시정지 버튼으로 바꾸고요. 초기화를 다시 해보죠. Ctrl R을 해서 초기화를 한 후에 이 손가락 모양으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아무런 변화가 없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먼저 여기 시뮬레이션 안에 리셋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오토 프로파게이트를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그리는 회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신호가 전파를 해서 여기 결과가 나오기까지 여기 몇 개의 게이트들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옵션에 가면 기본값이 아마 여러분들 5나노세컨드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5나노세컨드 정도 돼 있을 텐데, 지금 선생님은 이제 이걸 50마이크로세컨드 좀그좀 길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다시 타이밍도로 와서 여러분이 포크 메뉴를 선택한 후에 지금 현재 값이 00으로 돼 있으니까 A가 0이고 B가 0일 때 출력도 0이죠. 왜냐하면 1의 개수가 짝수니까 0이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1을 클릭을 했더니 지금 보면 1이고 B가 0일 때 출력은 1이 되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이번은 B를 1로 해보죠. B를 1로 했더니 A도 1이고 B도 1이고 따라 출력은 0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파형을, 즉 펄스를 통해 가지고 그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B를 0으로 한번 바꿔보죠. B를 0으로 바꿨더니 A가 1이고 B가 0이에요. 다시 따라서 결과는 1이 되죠. 다시 이번에 A를 다시 0으로 바꿔보죠. A를 0으로 바꿨더니 0, 0, 0이 되죠. 이렇게 이 타이밍도를 통해 가지고 이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게이트 엑소 익스클루시브 월을 게이트 관점에서 그려보고 연결하고 주석도 달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한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이제 저장을 해보죠. 파일에 가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서 선생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는데 뭐 간단히 그냥 어디다 넣을까요? 다운로드 일단 넣겠습니다. 임시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엑소워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파일 탐색기를 이용해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죠.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엑소와 CIRC라고 확장자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바로 가기 기능이 브라우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선택해서 연결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되겠죠. 예. 로지컬 서킷 디자인 툴로 바꿔서 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보다는 아예 연결 프로그램을 다른 앱 선택을 한 후에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항상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아예 바꿔버리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이콘도 바뀌고 다음부터 더블 클릭하면 바로 열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익스클루시브 노어에 대해서 회로를 구성하고 회로 검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XOR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하고 그 파일을 저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작업한 회로, 그 다음에 검증한 프로젝트의 서킷 어널라이즈, 타이밍 다이어그램 이런 부분들은 캡처를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